제목 병실에서 생긴 일.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 제가 까불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2주간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6인실 병실에 저 포함해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왼쪽으로는 알츠하이머 할머니가 계셨고 제 오른쪽으로는 고혈압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두 분 다 연세가 꽤 되셔서 알츠하이머 할머니 곁에는 간병인 한 분이 따로 계셨고 고혈압 할머니 곁에는 손녀와 따님이 교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전 간단한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고 마취가 깨면서 아픔이 밀려올 때쯤 병실 안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조용한 병실에 갑작스럽게 큰 소리가 들려 놀랐지요. 돌아보니 치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신 거더군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 쳐다보니 할머니께서 이내 기가 죽은 듯 혼잣말로 이러시는 겁니다. 그려.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왜 저 할머니는 혼자 화를 내고 혼자 사과를 하시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영문을 모르고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간병인 아줌마가 멋쩍은 듯 웃으며 이러시는 거예요. 많이 놀라셨죠?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셔갖고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저도 어떨 때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근데 아줌마는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다리를 다쳐셨어요? 아, 욕실에서 넘어졌어요. 제가 좀 덜렁덜렁 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때마침 할머니가 또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요? 전 또 깜짝 놀라 순간 멈칫했지요. 간병인 아줌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러시대요. 아이, 신경 쓰지 마세요. 좀 있으면 적응되실 거예요. 아, 예. 아니, 근데 계속 저러시는 건가요? 예, 하루에 12번도 더 그래요. 소리를 버럭 질렀다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울다가 웃으시다가 혼자 중얼중얼대고 에휴, 우리 엄마 같아가지고 그냥 아유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 순간 할머니께서 또 이러셨죠. 그려,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간병인 아줌마의 말대로 그 할머니는 하루에 12번도 또 아주 뜬금없는 타이밍에 뭐요? 그래,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이 말을 반복하셨고 어떨 땐 눈물을 톡톡 흘리시면서 내가 이 날 여지껏 먹지도 못하고 우리 이내 왔냐? 이내요? 이내야. 그리워. 미안해요. 이러시다가 또 기분이 좋을 땐 저한테 이러고 말을 건네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봐 아줌마. 내가 땅이 얼마나 많은데 아줌마 좀 줄까? 자식놈들 다 필요 없어. 나 땅 많은데 좀 띄워줄까? 정말요? 할머니 땅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럼요. 저 좀 주세요. 그래. 내가 내 땅 아줌마한테 다 줄게. 이 기분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내야, 이내 온겨? 이내야, 너 이제 왔어, 왜? 아, 할머니, 저 이내 아니에요. 할머니, 이내가 누구예요? 따님이에요? 아유, 할머니가 따님 많이 보고 싶으신가 보다, 그죠? 그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물음에 대답은 안 하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유, 맞네. 우리 이내가 아니네. 하긴 우리 이내가 저렇게 늙고 못생겼을 리가 없지. 우리 이내가 얼마나 이쁜디. 갑자기 할머니가 제 인물을 평가하시는 바람에 전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간병인 아줌마가 제 편을 들어주시대요. 아이고 할머니 뭔 소리예요. 남의 집 귀한 딸 보고 왜 못생겼대? 내가 보기엔 할머니 딸보다 훨씬 낫구만. 뭐요? 아닌 말로 할머니 따님 인물이에요. 저 아줌마가 낫구만. 안 그래요?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아, 이 타이밍 맞게. 타이밍이 딱 떨어지니까 이거 미치는 거지. 간병인 아주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그날 저요. 아니 제가 그렇게 늙고 못생겼나 해갖고 한참 동안 거울을 들여다봤답니다. 저도 참 웃기죠.
근데 제가요, 그때 병실 생활하면서 정말로 힘든 게 하나 있었는데 방귀를 자유롭게 끼지 못하는 거였답니다. 제가 원래 이 조절을 잘 못해서 집에서도 신랑이랑 애들 앞에서 맡기거든요. 아니 근데 갑작스럽게 단체 생활을 하려니까 이게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제가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간호사가 제 링거를 갈아주다가 줄이 엉켜서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그냥 참지를 못하고 아유 어머 어머님 소화가 이제 되시나 봐요. 순간 병실은 웃음바다로 변해버렸고 그 와중에도 치매 할머니는 또 소리치셨습니다. 뭐요? 죄송해요 할머니. 그려 미안요. 내가 잘못했어. 할머니 덕분에 병실 안은 더욱더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 후로 전 병실 안에서 붕 아줌마로 불렸는데 어머나 리얼하다. 별명 깝하려고 했던 걸까요?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제가 자다가 방귀를 정말 크게 끼고 만 것이었습니다. 제 방귀 소리에 저도 깜짝 놀라 잠이 깼는데요. 그때였죠. 제 왼쪽에서 주무시던 치매 할머니께서 갑자기 소리를 치셨습니다. 뭐야? 그러자 이번엔 제 오른쪽에서 주무시던 고혈압 할머니께서 잠꼬대를 하시는데 이러시대요. 아유 왜 그래? 내가 또 뭘 잘못했다 그래? 응? 그러자 그걸 받아 왼쪽 치매 할머니께서 또 이러셨죠. 그려 미안요. 내가 미안요. 그러더니 두 분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시대요. 그래 미안하다면서 왜 그래? 뭐요? 아유 그만 소리를 좀 질러. 이 나이거든 이게 뭐하는겨. 그려 미안요. 미안요. 내가 미안해요. 조용히 좀 여요. 그만 좀 해. 고혈압 할머니의 그 말을 끝으로 두 분은 꿈결 같은 대화를 끝내셨고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는데요. 중요한 건 다음날 고혈압 할머니께서 간병하는 손녀를 붙들고 이러셨다는 거죠. 아이고 나가 어젯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네.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왜요? 할머니 무슨 꿈 꾸셨길래요? 아니 어젯밤 꿈에 네 할아버지가 와갖고는 나한테 퍽 소리를 지르는겨. 아니 생전에 나를 아주 쥐잡듯이 잡더니 막 이놈 영감탱이가 이젠 꿈에까지 따라와서 벼락질이야. 그러셨어요? 우리 할머니 꿈에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반가워서 잠 못 주무셨나 봐. 그렇게 아이고, 생각했어요. 반갑긴 개뿔 영감이 뭐가 반가워. 아이고 지겨워 지겨워.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지 그냥 막 천두 소리가 나는겨. 에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좀 깐깐하긴 하셨어도 소리는 많이 안 질르셨는데. 맞다 그랬자. 근데 어젯밤에는 왜 그리 버럭버럭 하든지 버럭버럭한 벼락치는 줄 알았던게. 할아버지가 할머니 빨리 건강하게 일어나시라고 그러셨나 봐요. 아니요 이 영감탱이가 혹시 나 데리러 온 거 아니요? 아유 할머니는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 영감탱이 분명 나 데리러 온겨. 그런겨.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겨. 아무래도 그 할머니 어젯밤 제 벼락같은 방귀 소리에 놀라 잠이 깨셔가지고는 잠결에 치매 할머니와 대화하신 걸 꿈이랑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 차마 그건 제 방귀 소리라고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할머니께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할머니 그때 그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 데리러 온 게 아니라요. 잠결에 치매 할머니랑 대화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꼭 건강 회복해서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치매 할머니의 그 뭐요? 어머 그 소리가요. 오늘따라 그립기도 하네요. 아, 에이 참. 네. 정이 든 거죠, 그동안. 그럼요. 예, 아니, 근데, 재밌게 물론 표현을 했습니다만, 참, 할머님의 그, 반복되는 그 얘기가, 참, 이렇게, 좀 가슴이 짠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그죠? 뭐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걸까? 어떤 걸 기억의 그 끝자락을 잡고 계시길래 계속 그러실까? 그, 따님하고, 이내. 이내 씨하고의, 그 사건만, 그 고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입력돼 있으신 거일 수도 있고 에이. 예, 부디 좋은 기억들만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말이에요. 생각도 드네요.
치식의 법칙. 우리 아내는 참 검소한 여자입니다. 좋게 말해 검소한 거고요. 가끔 보면 지질이 궁상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을 정도. 하루는 회사에서 퇴근한 제가 아내한테 초대장 하나를 내밀며 그랬습니다. 여보, 김 대리가 내일 아들 돌잔치 한다고. 응? 어머, 여기 사네. 어머, 여기 비싼 데인데.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온 가족 오랜만에 좋은 곳에서 외식하겠다. 아싸! 어휴, 그렇게 좋아? 근데 축의금 5만 원 내고 우리 세 식구가 가서 밥 먹는 건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아유, 됐어. 우리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괜찮아. 그렇게 우리 세 식구 모두가 돌잔치에 가기로 했고 그주 토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돌잔치는 오후 3시인데 우리 아내 점심 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어이, 여보, 나 배고픈데 밥 안 줘? 아니, 여보. 아니, 우리가 축의금을 5만 원이나 하는데 가서 뽕 뽑으려면은 위장 면적을 최대한 비워놓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점심 굶고 가자. 좀 참어. 아유, 그 돌잔치가 오후 3시인데 지금부터 그때까지 쫄쫄 굶으란 말이야. 아유, 싫어. 배고파. 그 라면이라도 좀 끓여봐봐. 그러자 우리 아내 갑자기 장롱에서 양복을 꺼내주대요. 입어, 가자. 아, 지금 여보, 오후 1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돌잔치 가자고? 아, 배고프다며.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따라와. 그 말에 아들과 저는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내가 우리 데려간 곳은 돌잔치가 있는 뷔페식당 바로 밑에 있는 대형 마트였습니다. 그곳을 꿰고 계시는군. 아, 여보, 나 배고프다니까. 마트는 건데 왜 데려와? 지금 장 볼 거요? 아니야, 내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빨리 따라오기나 해요. 그러면서 아내는 아들을 카트에 세우고 저를 끌고 어디론가 가더군요. 눈치가 좀 전 딱 들어왔습니다. 저도요. 그 시식이야. 예. 그리고 저희가 도착한 바로 곳은 바로 식품 코너. 자기야, 자기야, 여기 봐봐. 이렇게 만난 게 많잖아. 만두, 두부, 돈가스, 떡갈비, 삼겹살. 어때? 좋지? 그 말에 아내가 가리키는 곳을 휙 돌아보니 정말 온갖 음식들이 다 시식 행사를 하고 있더군요. 떡갈비 시식 행사하고 있습니다. 가격 세일 많이 하니까 한번 맛보시고 구입하세요. 오늘 국산 삼겹살 물 좋습니다. 싱싱하고 포동포동 살찌는 우리 삼겹살. 빨리 오셔서 시식해보십시오. 시식해보십시오. 여기 만두 행사하고 있습니다. 육즙 맛이 기가 막히고 채소가 듬뿍 들어간 만두 잡수고 가세요. 만두예요. 그러면서 아줌마들이 서로 먹고 가라고 호객 행위를 하는데 천국이 따로 없더군요. 그리고 제가 시식 행사장으로 가려는 그때였습니다. 우리 아내 절 불러 세우며 이러대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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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시식 전에 준비할 게 있어. 그러더니 우리 아내 갑자기 카트 안에 휴지, 아기 기저귀, 분유, 야채 등 채소, 사지도 않을 물건들을 마구 주워 담는 게 아닙니까? 자기가 이따 저 시식 조금만 먹고 돌잔치 해야 돼. 뭔 장을 그렇게 봐.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아유, 아니야, 이거 안 살 거야. 뭐 사지도 않을 건 그 왜 담는 거야 지금? 그러자 우리 아내 비장한 표정으로 제게 이러대요. 시식의 기본 원칙 하나. 카트기에 잔뜩 물건을 싣고 시식을 돌아야 의심받지 않는다. 뭐? 의심받지 않는다? 오. 아우, 진짜 내 말 좀 들어봐봐. 이렇게 우리가 카트에 짐을 다 실어야 시식 아줌마들이 이 사람들은 오늘 장을 참 많이 보는 사람들이구나. 꼭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식을 많이 해도 눈치를 안 주지. 아우, 진짜 답답해 죽겠어 정말. 자, 이제 준비 완료됐으니까 여보, 우리 슬슬 돌아볼까? 한효정, 요 편지 좀 요거 버리지 말고 이거 나 이따 전해줘. 빨리 읽기나 하세요. 그리고 제가 시식 코너로 가려는데 우리 아내 또다시 절 붙잡으며 이러대요. 잠깐, 잠깐, 잠깐. 아니, 또 왜, 왜? 그러자 이번에 우리 아내 손가락 두 개를 활짝 펴보이면 이러야 돼요. 시식의 기본 원칙 둘! 먼저 왼쪽 라인에 있는 삼겹살, 만두, 떡갈비 시식으로 배를 적당히 채운다. 그 후에 우유, 요구르트, 치즈를 먹고 마지막으로 입가심으로 빵코네 가서 후식으로 마무리한다. 알았지, 알았지, 여보, 알았지?
그러면서 결의에 찬 아내의 눈빛을 보는데 무슨 전쟁터에 나가는 여잔사 같대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아내의 머릿속에 그려진 시식 지도에 따라 삼겹살, 만두, 햄 등등을 먼저 먹고 다음으로 중간 칸으로 이동해서 요구르트 치즈를 먹고 마지막으로 빵 코너에 가서 달콤한 생크림 빵으로 깔끔하게 후식까지 해치웠답니다. 저요, 옆에 아내가 이쑤시개로 콕콕 찍어주는 음식들을 먹는데 꼭 아기 새가 어미 새에게 몸이 모기를 받아먹는 기분이더군요. 근데요, 우리 아내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말없이 그냥 시식만 먹으면 무한하니까 사지도 않을 거면서 아줌마들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이 미역무치 정말 맛있다. 아줌마 이거 어떻게 부친 거예요? 아, 여기 뒤에 있는 저 설명서에서 따라 똑같이 하면 돼요. 그 맛이 나와요. 좀 사가세요. 아니, 좀만 더 들러붙어요. 네, 그럼 수고하세요. 잘 먹었어요. 에이. 이뿐이 아닙니다. 또 삼겹살 코너에 가서는 우와, 이 삼겹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니 근데요, 왜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데 제가 집에 사갖고 가서 해먹으면 이 맛이 안 날까요? 아저씨, 여기다 따로 무슨 맛있는 양념 뿌리셨어요? 양념 여기 따로 없고요. 그냥 소금, 후추 뿌리면 돼요. 그리고 그 구울 때 쓰는 거죠. 이러면서 판매하는 총각이 대답해주느라 정신없는 틈을 다 아내는 삼겹살을 제 입으로 사정없이 막 쑤셔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시식을 했다 싶으면 우리 아내, 잘 먹었습니다. 아우, 정말 맛있네요. 다음에 제가 꼭 살게요. 지금 오늘은 돈을 적게 갖고 와갖고요. 네, 수고하세요. 그렇게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는 다음 코너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에게 제가 물었죠. 야, 근데 자기야, 왜 그렇게 깍듯이 인사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 또 손가락 셋을 펼치며 이러대요. 시식의 기본원칙 셋! 시식에도 예의가 있어야 돼. 공짜로 많이 먹었으니까 다음번에는 꼭 한번 그 제품을 사줄 것을 약속하고 인사를 한다. 그래야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일하는 사람한테 덜 밉상으로 보이지. 먹기만 하고 안 사가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어. 우리 아내 정말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는 30분가량 마트를 돌며 시식을 했고 다시 카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원상복귀시키며 배를 꺼뜨렸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시간이 되어 마트 위층에 있는 뷔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죠. 근데요, 저요, 시식으로 얼찌나 배를 많이 채웠던지 정작 그 맛있는 뷔페 음식에는 손이 잘 가질 않더군요. 하지만 우리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니, 똑같이 마트에서 배를 채웠으면서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열심히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 여보, 자긴 배 안 불러? 아우, 난 배불러 죽겠는데. 아니, 난 전혀 안 불러. 여보, 이런데 오면은 배불러도 배 터질 때까지 먹고 가는 거야. 배 안 고파도 빨리 먹어. 자기 나보고 평소에 고기 반찬 안 했다고 추정 보냈잖아. 이봐, 이거 갈비찜 이거 맛있다. 빨리 먹어. 세 개 더 갖고 와. 그러면서 제 접시에 음식을 산더미처럼 올려주대요. 천천히 걸어가. 떨어져. 저는 음식을 남길 수가 없었고요. 꾸역 밥을 먹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우리 아내의 식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오대요. 배부르다. 여보, 다 먹었다. 집에 가자. 나 배 너무 불러. 그러면서 돌잔치에서 나와 집에 가려는 그때였습니다. 맞다. 여보, 나 집에 계란 떨어졌는데 우리 여기까지 온 김에 마트에서 좀 들리자. 아우, 나 피곤한데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 아까 그거 갔을 때 사지. 자기도 참. 그리고 전 어쩔 수 없이 또 마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해 아내와 아들만 마트 안으로 보내고 저는 밖에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아니, 계란 하나만 사면 된다던 사람이 10분, 20분이 지나도 나오질 않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30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당신 닭장에서 계란 내가 사온 거. 아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여보, 저희 지금 차 먹으면 딸기 시식이 빨리 와. 시끄러워, 빨리 와. 그러면서 아내는 절 억지로 또 끌고 가서는 또 제 입에 자몽과 딸기를 막 밀어넣더군요.
시식으로 시작해 시식으로 시식을 끝으로 저희 외출은 막을 내렸고 집에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갑자기 뒷자리에서 아내의 울부짖음이 들려오대요. 아, 여보. 여보, 저 탈 것 같아, 차. 여보. 그렇습니다. 그렇게 먹을 거에 용심을 내더니 우리 아내 음식이 체한 거였죠. 아유, 어쩐지 많이 먹는다 했어. 아, 지금 쌩쌩 달리고 있는 도로에서 어떻게 차를 세우라고 그래. 좀만 참아봐. 어후. 잠시 후 뒤에선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드디어. 그 후의 일은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우리 아내는 다음 날까지 고통에 시달리다가 병원에서 링겔까지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무슨 무식한 짓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비싼 병원비 내고 병원을 나서는 우리 아내 저에게 힘없이 이러대요. 여보, 시식의 기본 원칙 넷! 절대 욕심 부리지 않는다. 욕심은 금물이다. 근데요, 그것도 잠시입니다. 우리 아내 이번 주 주말에도 마트에 가자며 계획을 세우는데, 아, 우리 아내 진짜 못 말리지 않나요? 아유, 진짜. 아유. 여기 8549님. 시시코너 요주인물 김영사. 각 코너에 이 아줌마 몽따주 붙여. 김영사, 몽따주 붙여. 아니, 뭐, 사실 시시코너, 아니, 거기 나온 걸 몽따, 먹어 없애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시시코너를, 아니, 먹어봐야 나중에라도 사는 거잖아요. 4936. 아유, 남자들이 돈만 잘 좀 벌어와줘 봐요. 아내들이 그렇게 청승 안 떨지. 네 마리. 37살 노처녀. 저희 노처녀가 근데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아유. 네, 저희들 아줌마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쐐기를 박아놓는 거죠. 여기 8419님은 돌잔치 3시 하는 사람이나 3시 하는데 점심 굶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 같아요. 저도 이 3시 별로 안 좋아해요. 때를 좀 맞춰서 하시던가. 글쎄 말이야. 그렇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죠. 당시 저는 육상부였는데. 이의 자승은 얼마인지 아시죠? 이의 자승이? 4예요, 4. 4입니까? 10이 아니고? 이의 자승이 아, 이 자승. 4야. 그동안 육상부를 지도하시던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시고 새로운 육상부 선생님이 부임에 오셨습니다. 강필성. 완전 만화 속에 나온 선생 같아. 아, 우리 학교 국민학교 육상부. 네. 전설적인 아. 선생님 계셨어요. 김정원. 김정원. 어, 근데 예. 그 선생님 너무 이름이 세련되셨다. 육상부. 네, 강필성. 강필성. 네. 우리 한번 붙어봐야 돼. 네. 이름부터 뭔가 강한 스멜이 느껴지던 강한 스멜이. 예. 그래 좀 빨리 좀 오세요. 우리와 처음 만난 자리에 아주 강한 오조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신조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들어보니까 이 학교 육상부는 군시에서 하는 대회에서 단 한 번도 메달을 딴 일이 없다고 하던데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정신으로 너희들의 목에 꼭 메달을 걸어주겠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자자, 이 목소리 봐라. 이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칠 정도로 대답을 해야지. 자, 다 같이 선생님 따라 외쳐본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가자, 가자! 금메달을 향해 화이팅!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가자, 가자, 가자! 금메달을 향해 화이팅! 저희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얼마나 힘든 건진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저희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몸소 실감을 하게 됐죠. 강필성 선생님은 저희들의 조금만 느슨해진다시면 학교가 떠나가라 고함을 쳐서 이러셨거든요. 아, 왜 자꾸 쳐지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렇게 해서 매달 따겠나? 뛰어 뛰어 헛뜨 헛뜨 헛. 선생님 아침에 물에 밥 못 먹고 와버렸더니 뱃속에 자꾸 물이 출렁거려서 더 이상 못 뛰겠다는 게요. 옆구리가 겁나게 아파버려요. 뭐?
누가 아침부터 물에 밥 말아 먹고라고 했나? 어? 달리기 할 놈이 뱃속에 물을 채우고 오면 되나? 아니, 제 엄마가요. 아침에 멸치를 주면서 물에 밥 말아서 고추장에 멸치 찍어 먹으라고 해서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물 말아 먹고 왔단게요. 아, 그래,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물에 밥 말아 먹지 말고 맨밥에 고추장 멸치 찍어 먹고 와라, 알았나? 어? 네. 그럼 당장 변소 가서 배 있는 거 싹 배우고 와. 예, 변소요. 저 아무것도 안 마려운데요. 앉아있으면 나온다. 죽기 아니면 까불어치기 정신으로 남김없이 모두 싹 비우고 와. 저는 당연히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면 등나무에 가서 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몸에 물을 다 빼고 오라니요. 정말 황당하더군요. 하지만 강필성 선생님의 황당 훈련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죠. 자, 여러분, 그동안은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운동장에서만 훈련을 실시했지만 오늘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공동묘지 극기 훈련을 하고자 한다. 에? 공동묘지요? 아, 싫단게요. 저희 못해요. 저희 엄마가 그랬는데 밤에 공동묘지 가면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명이 있다고 그러버렸어요. 무서워요. 아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신 잊었나?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공동묘지 극기 훈련은 담력을 키우기 위해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니들 지난번에 육상대회 나갔고 준비 땅 하는 총선에 놀라갖고 출발 못한 녀석이 있었다면서. 그게 다 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어?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담력을 키우라 말이야. 그렇습니다. 준비 땅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출발 못한 그 녀석이 바로 저였습니다. 아니 그거 깜짝 놀래. 안 그래도 긴장돼 죽겠는데 탕 하는 소리에 이제 그 옛날에는 네. 그거 옆에 있으면 깜짝 놀래. 저요 진짜 너무 놀라서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졌었거든요. 그런 저한테 공동묘지에 가서 담력 훈련을 하라니 저를 비롯한 육상부 친구들은 입에서는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메 이거 어쩌 공동묘지 가면 꼬리 앞들 구미호 인간 되려고 싱싱한 간을 빼먹어본 뒤 우리 간 다 빼먹어. 어쩐다냐. 살아가고 집에 못 들어와 보는 거 아니냐. 큰일이네. 하지만 우리의 강필성 선생님은 저희의 이런 마음을 비웃기란도 하는 듯이 이러시는 게 아닙니까. 그냥 올라가게 되면 이 강필성이 아니다. 천하의 강필성은 절대로 그냥 올라가게 하는 법이 없다. 자, 지금까지 10년 넘게 육상부에 오면서 터득한 것은 절대로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것이다. 공동묘지에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 갔다 온 척하는 녀석들이 많다는 얘기지. 자, 저 위에 공동묘지에 가면 윤성태라고 쓰여진 묘가 있다. 잘 찾아서 너희들 이름표를 놓고 와라, 알았나? 그냥 올라가도 무서워 죽겠는데 이름표까지 놓고 오라니 환장하겠더군요. 그렇다고 안 하겠다고 하자니 강필성 선생님께서 혼날까봐 무섭고 전 할 수 없이 친구 세훈이 녀석과 두 손을 꼭 잡고 공동묘지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무섭지. 어른도 무서운데. 근데 정말 어찌나 무섭던지요. 부스럭대는 작은 소리에도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무슨 소리 들리지 않냐? 올라가서 죽겠다니까.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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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렁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야야 선생님이 무섭다. 야 다른 노래 불러봐. 동해물과 백두산이. 근데 두 분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 소리와 똑같다는 것 아셨습니까? 제 귀에는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나 주면 안 잡아, 뭐! 세훈이와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고함을 치며 무작정 달렸습니다. 어, 자신이 달려! 자신이 달려! 그러다 보니 얼떨결에 공동묘지 앞에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복착하고 맙니다. 선생님이 명찰을 두고라던 윤성태라고 쓰여진 묘지를 찾는데 비석 이름이 모두 한문인 것입니다. 아, 비석이 전부 한문인 겁니다. 어? 무엇이단가?
왜 다 한문이다, 야, 세훈아. 네 한문 잘 읽지 않냐, 너? 아니다, 내 이름도 한문으로 다 못 써보는데. 와, 한정 모르겠네. 어떤 것이야? 저, 우리 웃잔단가. 세훈아, 나 떨고 있냐, 이. 난 무서워본다. 우린 윤성태라는 이름을 찾다 찾다 나중엔 너무너무 무서워 반쯤 정신을 놓고 묘지 앞에서 둘이 이러고 엉엉 울었습니다. 혹시 여기 윤성태라는 분 없으십니까? 계시면서 좀 들어보셔요. 윤성태 아저씨 아니 윤성태 할아버지인가? 하지만 대답 좀 오시랄게요. 하지만 죽은 사람이 대답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때 윤성태 아저씨가 손들고 대답했으면 저희 둘이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을 겁니다. 나다? 그래서 저희 둘은 어떻게 했냐고요? 저희는 결국 아무 묘의 이름표를 던져놓고 죽어라 달려 내려왔습니다. 찍었군. 알고 보니 저희뿐만 아니라 육상부 애들 전부 다 한문을 아는 애들이었어요. 아무 묘에다 이름표를 던져놓고 왔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에겐 담력보단 지식이요. 맞습니다. 아, 지식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강필성 선생님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강필성이가 특별 훈련을 준비했다. 자, 오늘은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간다. 가서 놀이기도 타고 훈련도 하고 떠나 신나지? 오, 선생님, 저는 회전목마 말고는 탈 줄 아는 게 없는데요. 네, 저 무서워서 놀이공원 못 타버려요. 그러니까 더욱더 가야 된다. 이 기회에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면서 담력을 키우는 거다. 알겠나? 이거 왜 대답이 없나 이거? 예, 자, 예, 다 같이 예, 따라한다. 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금메달을 향해 화이팅! 그러면서 선생님은 기어코 우리를 그 무서운 88 열차에 태우셨습니다. 전 또다시 세훈이의 손을 꼭 붙들고 88 열차에 올라타며 이런 얘기를 나누었죠. 세훈아, 우리 살아서 만나자이. 저승아, 나 아무래도 육상부 그만둬야 할까 보다. 나 강필성 선생님이 지하에 무섭다. 아, 나도 지금 그런 생각이 나 오줌마였는데. 또 어디로 우리를 데려갈지 아무도 모르잖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88 열차는 우리를 태우고 천천히 출발을 하더군요. 오메 엄마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메 뭐 지는 게 오메 엄마 갑자기 오줌마였냐. 내가 올라가다가 기계 고장으로 갑자기 떨어져 보는 건 아니겠지? 재수없어,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재수없어요. 그래도 만에 하나 떡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대기 둘이 염라다 앞에가 있는 거지. 순간 88 열차는 꼭대기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쌩 하고 아래로 쾅. 우리 둘이 엉엉 울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쩌다 육상배를 자승아 어쩌다 자승이 살려 강필성이를 만났냐 세훈이다. 놀이기구가 멈췄을 때 저와 세훈이는 거의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웃음도 쌌어.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형편없어졌고 목소리는 다 쉬어서 나오지도 않았고 다리는 힘이 풀려 후들후들 제대로 걷지도 못했거든요. 그 모습이 많이 불쌍해 보였던 걸까요? 그날 우리의 강필성 선생님 너무도 귀해서 평소엔 먹어볼 수도 없는 귀하디귀한 햄버거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사주시더군.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 우리 육상부는 드디어 군에서 열리는 삽교군, 삽교 예산군. 예산군에서 열리는 거야. 거기 나왔어. 군에서 열리는 육상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 강필성이를 따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훈련하느라 고생 많았다. 그동안 훈련한 걸 바탕으로 오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금메달을 향해 파이팅하자. 알겠나? 네. 죽기 아니면 까무치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신으로 경기에 출전한 우리 육상부 그날 비록 선생님의 바람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진 못했지만 육상부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동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만세! 만세! 아, 이거 축하해야 돼. 빨리 그 다음에 했어요, 빨리. 아, 우리 강필성 선생님은 그날도 우리에게 고생했다며 그 귀한 탕수육을, 탕수육을 사주셨는데. 맛있겠다. 저요, 그 뒤로 강필성 선생님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더 열심히 육상을 하고 싶었지만,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체중 조절에 실패해서 육상은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강필성 선생님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신만은 늘 마음속으로 간직하며 지금도 독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아, 재밌다. 이야. 아, 어머. 아. 9150님. 어? 강필성 선생님 전남공고 선생님인데요. 학창시절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땄다고 하십니다. 이야. 아직도? 여기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계속하고 계시겠네요. 아, 그렇구나. 예. 우리 김정원 선생님. 네. 아우, 정말 보고 싶은데. 예. 우리는 뭐 몇 년째 금메달 땄어요, 우리가. 아, 삽교옥민학교. 혹시 그 지도력. 아, 그게, 그 무서워요. 어릴 때는. 이제 코치. 선생님의 지도력이 그럼요. 진짜 관상을 예, 좌우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아, 두 분, 전생에 모였을까요? 환상의 짝, 저절로 웃음이 나네요. 아, 우리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했어요. 진짜로. 예. 1145, 어우, 김해가 33도 더운데, 남양특집, 남양특집, 고함 지르면서 사연 때문에 소름이 쏙. 어떻게 한 번 더 쏴드릴까요? 아야야야야. 네. 네. 아, 목 아파. 4737. 예. 이게 참 큰일 났는데. 네. 웃기지 마세요. 저 치질 수술했는데 웃다가 아파서 울었어. 아, 이게 저, 네. 저 꼬맨 자리가 네. 또 터져요. 아,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벽 짚고 드시기 예. 바랍니다. 아유, 선생님한테 우리는 그런, 참 선생님이라는 학생들한테 이런 아, 존재인 거예요. 강필성 예. 선생님. 네. 네. 선생님을 추억하면서.